우리는 보통 집을 살 때 자기의 소득을 넘는 빚을 집니다. 여기는 지금 얼마 전 한 달 전만 해도 21억이었어요. 21억에 거래를 했어요. 근데 지금 한 달 사이가 아니라 한 보름 사이에 2억이 더 올라갔어요. 그래서 23억. 근데 23억에도 이제는 안 팔아요. 계약을 하자고 해도. 그래서 한강만 보면 우울하다고 그러는데 공원이 너무 넓어요. 사람들은 경제적인 이유, 합리적인 이유만으로 돈을 쓰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하시려면 29억엔 안 되고 한 그런데도 집을 사야 되는데 너무 사고 싶어 죽겠대요. 매수컴에서 맨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이 입성하는 게 아마 자기의 뭐랄까 그게? 로망? 응, 로망이라고 하죠. 지금 그렇대요. 때로 욕망이 빚을 만듭니다. 그거는 저는 남들에게 보여지는 모습 때문에 혹은 남들보다 더 돈을 벌기 위해 빚을 내기도 하죠. 올해 2월에 부동산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네, 지금 9월 6일 현장 6월 25. 그럼 18억 4천이 나와요. 6억 4천. 5억, 5, 6억 들어가요, 내 돈. 위험부담은 내가 대출을 받았어도 올라가는 게 더 빠르다고 생각하는 거지. 대출비를 내도 올라가는 건 몇 억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시는 거예요. 세대별 주택 투자용 부채를 보면 40, 50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우리나라는 40, 50대가 주택 투자를 위해 빚을 많이 낸다는 얘기죠. 86년부터 부동산 지수를 조사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에 적어도 뭐 5년간 빠지거나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상승했고 많이 상승할 때는 한 해에 40% 이상 상승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가 계속적으로 성장해왔고 인구가 성장해왔고 그리고 대도시의 주택은 항상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뭐 불패신화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부동산에 대한 애착이 커진 것 같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저 한양대학교 이창민이라고 합니다. 예, 임성재입니다. 네. 임성재 씨는 40년 경력의 부동산 중개인으로 현장에서 강남 개발의 역사를 지켜본 인물입니다. 강남을 이제 개발을 하면서 69년대 영동 지구 개발 계획을 발표를 하기 시작하면서 네. 강남이 이제 뜨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초기에는 영동포 동쪽에 있다 그래 가지고 영동 지구라고 했다가 네. 당시 강남은 비만 오면 발이 푹푹 빠지는 진창인데 변변한 도로 하나가 없었습니다. 남편 없이는 살아도 장화 없이는 못 산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죠. 그런 강남에 개발 열풍이 불기 시작한 겁니다. 1977년 반포 2단지와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분양에 사람들이 몰렸고 여의도 모카아파트의 분양 경쟁률은 45대 1을 기록했습니다. 당첨자들은 하루아침에 거액의 웃돈을 거머쥐기도 했습니다. 사모님 이런 게 있으니까 나오세요. 돈 가지고 나오세요. 아침에 뭐 아침에 점심에 뭐 약속을 한 시간에 나와서 그냥 계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더블이 빼기에서 나오는 거죠. 그때는 뭐냐면 이체도 안 되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이체가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니까 현금 아니면 안 됐으니까 수표 현금으로. 그리고 빼기에서 하면 그거 가지고 계약 체결하고 그리고 그걸 갖다 다른 데서 하면 다른 부동산하고 연결해가지고 뒤돌아서 가지고 또 다른 데서 사는 사람으로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에 팔고 저녁에도 팔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형성이 잘 돼가지고 투자자가 많다가 보니까 빨리 돌아갔던 거죠. 그게 돌아가면서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고 눈덩이 불어나듯이 프리미엄도 예, 커져가면서 돌아가. 거래가 엄청 많이 되어 예, 예. 강남 개발과 함께 부동산 불패의 역사도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40여 년째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지 않는다는 믿음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파트예요. 제가 사는 아파트. 이동훈 씨도 부동산 불패 신화를 굳게 믿었습니다.
한강변이고 이러다 보니까 위치도 좀 좋고 조용하고 보안도 잘 되고 살기는 참 좋았는데 늪으로 빠진 것 같아요. 이 아파트 때문에. 이동훈 씨는 은행과 지인에게 10억을 빌려 분양가 13억 5천만 원의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집값이 폭락한 데다 이자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10억에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10억 빚으로 산 집을 10억에 팔았으니 집값은 모두 빚 갚는 데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소기업 간부였던 이동훈 씨는 사업과 부동산 투자 실패가 겹치면서 파산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이동훈 씨는 부동산 투자만큼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투자를 통해 집을 넓히고 자산을 늘리면서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경기도권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그 일산에서 이제 아파트 사서 그거를 6천만 원인가 이렇게 분양받아가지고 그거를 1억 4천에 팔았어요. 그리고 또 그걸 가지고 일산 시내로 또 다시 나와서 거기에 또 2억 정도의 분양을 받아가지고 4억 5천에 제가 또 팔았어요. 또 서울에 이것도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따블치기 해서 계속 이렇게 해서 이제 하면서 성공을 했죠. 부동산 가격 폭락. 정말 단 한순간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면서 갑자기 이제 거기에 팔리지도 않고 이제 갭 투자를 좀 노리고 이제 했는데 갭 투자가 안 된 거죠. 한동안 그랬었어요. 거래가 전혀 안 됐었어요. 아예 네, 거의 그때 당시로는 떨어질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죠. 네, 무조건 저는 올라간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 이동훈 씨처럼 무리하게 빚을 내서 집을 샀다가 이자 부담 때문에 손해를 보고 파는 집주인들이 속출했습니다. IMF 외환위기 당시에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당시 마민지 감독의 아버지 행보도 이동훈 씨와 비슷합니다. 감독의 아버지는 그 전과 다름없이 대출을 받아서 땅을 샀고 집을 지어 팔 계획이었습니다. 우리의 현실입니다. 부채로 인해 가정을 버리고 길거리로 나선 가장.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제 IMF 외환위기가 지나고 나서 아버지가 땅을 하나 사셨어요. 땅을 사셨는데 그거를 마찬가지로 50% 정도는 융자를 받으신 거죠. 근데 그때 당시 금리가 인상이 되면서 갖고 있던 어떤 빚을 갚을 수 없는 수준으로 금액이 불어나면서 아버지 사업이 순식간에 되게 어려워진 어떤 그런 흐름으로 알고 있어요. 네. 이자는 오르고 집값은 폭락하고 결국 사업은 실패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엄마 칭찬인데 뭘 찍냐. 딸. 응? 엄마 칭찬인데 뭘 찍냐. 부모님의 부동산 호황은 20년 전에 끝났지만 부동산 불패 신화의 믿음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응? 차라리 따로 사 짓는 게 안 낫겠나? 응? 상가주택을? 응. 지어서? 지어서 세봐도 먹으면 되지. 우린 어디 살고? 4층에 상가. 꼭대기 층에? 응. 옛날. 그럼 한 달에 이제 고정적 수입이 나오잖아 이제. 그러면 세놓으면은? 건물을 무슨 돈으로 짓고? 그러니까. 어허? 대출 받고? 글쎄. 아이고. 아유, 졸려라. 부모님은 아직도 이제 부동산에 대한 어떤 믿음들이 확실히 계세요. 가지고 계신데, 아버지한테는, 어떤 한 방향
을 통해서 모든 과오와 어떤 실패를 다 뒤집어 보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가능하다고 계속 믿으시는 거는 그 전에도 그게 가능했기 때문인 것 같거든요. 부동산 불패 신화는 우리의 빚에 어떤 영향을 줬을까요? 그 부동산 불패라는 단어는 우리나라보다 사실 일본이 먼저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도쿄에는 평당 100억 하는 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1억이 아니라 100억이 평당. 그러니 이게 그 당시 버블이 얼마나 심한지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일본인들이 그 당시에 이제 엔고 현상이 이제 도래하면서 당시 내국에만 부동산 투자가 한 게 아니라 전 세계 땅을 사러 갔거든요. 하와이 와이키키 해변의 유명한 호텔 중에는 세 개 중에 한 개는 일본인 소유들이었고, 그다음 미국의 그 랜드마크 빌딩들 중에서 마천루 중에서 록펠러 센터부터 해서 맞아요, 다 일본인들이 맞아요. 다 샀어요. 미국에. 그래서 일본 자체가 부동산에 대한 어떤 몰입, 광풍 이런 게 불렀는데 어떻게 된지 잘 아시잖아요. 91년도부터 2005년 정도까지 15년 내리 연달아 계속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오피스는 그 15년 기간 동안 한 40% 떨어졌고, 주택 관련해서는 한 반토막이 났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 부동산은 꼭 안 떨어진다, 안정자산이다. 우리 바로 밑에 있는 나라를 보면 아닌 건 맞는 것 같아요. 1929년에도 부동산 가격이 당시에 워낙 좋을 때에는 사람들이 땅을 사는데 보지도 않고 비행기 타고 그 마이애미 지역 같은데 거기 비행기 타고 가다가 저 아래 저 늪지대 저기 좋은 땅이다 그러면은 가보지도 않고 그냥 거기서 사인을 하고 사는 뭐 이런 에피소드들이 있을 정도로 그 땅들을 엄청나게 샀는데 바로 그 마이애미 지역에 최근 아 그 엄청난 태풍이 와가지고 거기 사람 살 수가 없는 지역이다라는 게 알려지면서 갑자기 주식 땅을 팔기 시작하고 그게 이제 연쇄적으로 되면서 이제 땅값이 이제 엄청나게 떨어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워낙 유명한데 2008년도에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죠. 그게 서브프라임 몰기지라고 많이 알려 있는데 또 신용도가 낮은 분들한테 몰기지라고 해서 주택을 사게 이제 대출을 해주는 미국의 일종의 대출 시스템인 건데 그럼 왜 미국의 뱅커들이, 은행들이 그렇게 바보가 아닌데 왜 그랬냐. 그럼 뭐 그 전에 이제 시중에 유동성이 좀 넘쳐 흘렀는데 사실은 그때 전반적으로 경제 상황도 뭐 그렇게 해서 막 수익률이 크게 날 때도 없고, 그러니까 뱅커들도 설사 이제 극단적으로 디폴트가 나도 저 담보를 정리하면 충분히 뭐 손실을 많이 메꿀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거고, 그다음에 빌리는 사람들도 부동산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주리라 봤고, 그러니까 뭐 극단적인 경우에 대출 못 가게 되면 부동산을 이렇게 팔면 되니까. 팔면 되니까. 2000년대 초반 미국은 IT 버블이 끝나고 9.11 테러에 이라크 전쟁까지 이어지면서 불황이 계속됐습니다. 중앙은행은 경기 부양책으로 초저금리 정책을 펼쳤습니다. 미국은 집값의 일부만 지불하면 집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집값을 빌린 다음 이자와 원금을 분할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은행은 대출 채권을 연방주택대출저당공사에 팔고 그곳에서 파생상품으로 만들어져 다시 판매됩니다. 파생상품은 이자도 높은데다 파산 위험도 없어 보여서 잘 팔렸습니다. 그러자 은행은 신용이 낮은 서브프라임 계층에도 높은 이자를 받고 대출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너도 나도 집을 사기 시작하면서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이 과열된 경기를 조정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자 이자를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이 파산했고, 은행과 투자은행들도 연쇄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